우리는 매일 도심 곳곳에서 나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아름답게 꽃이 피어있는 꽃나무도 보실 수 있고요.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는 가로수도 만나게 되어 있고 아파트 입구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상징목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보고 있는 이 나무들이 우리 곁에 어떻게 왔을까? 아니면 원래 이 자리에 있었을까?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이 나무들이 어떻게 저희 곁으로 왔는지 그 이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골에 가보면 큰 정자목이라는 게 있습니다. 마을 어귀에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정자목이 있는데요. 이 나무들이 원래 그곳에 있던 것이 아니고 옮겨왔을 텐데 이 정자목은 어떻게 옮겨올 수 있을까요? 큰 나무를 옮겨올 때는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가 올 때 이 나무 크기가 심고자 하는 위치의 공간의 크기가 맞는 것인지 그 나무가 올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지 또 나무의 모양이 주변과 어울리는지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설계와 적절하게 맞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조경 담당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과정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적합한 나무를 고르고 있습니다.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올 때는 이른 새벽에 차가 많지 않은 시간에 고속도로에 큰 나무를 실은 트럭들이 지나가고 있을 텐데요. 그 나무를 옮겨올 때는 나무가 바람에 마르지 않도록 잘 덮어줘야 되고요. 또 나무를 가지고 오는 시기는 초봄, 잎이 나기 전이나 잎이 떨어지는 늦가을에 옮겨오는 것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나무를 캐서 가지고 올 때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큰 나무 같은 경우에 한 곳으로 바로 옮겨올 때는 나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.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 조금씩 뿌리를 잘라주기도 하고 눈을 묶어서 나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. 이 과정이 길면 길수록 나무한테는 좋다고 할 수 있겠죠. 또 그러면 뿌리를 얼마나 크기로 잘라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. 뿌리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큰 줄기에 4배에서 한 6배 정도의 크기로 폭으로 나무 위에 가지의 크기와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뿌리하고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나무를 가지고 오면은요. 현장에서 나무를 심게 됩니다. 이 나무를 심어놓고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 지나고 아주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사계절을 다 넘기고 나면 이 나무가 더 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나무를 옮기고 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나무를 잘 지켜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번 편에서는 도시에 살고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우리 곁에 왔는지 그 이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저희와 같이 살고 있는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다음 편에서는 좋은 나무를 어떻게 고르는 것인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